사실은 지금 제 방은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여기 의자도 있고.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설명하고 채박사님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사실은 이게 그 PPT로 여기서 바꿔버리면 되게 편한 거잖아요. 제가 이제 전시에 나오잖아요. 이거를 지금 채박사님 그 핸드폰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여기 줌만 연결하고.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야만 학생들 들을 수 있잖아요.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. 그 외에는 지금까지 역사는 선생님이 있는 데 가서 얘기를 들어야만 됐어요. 근데 이걸 동영상으로 하면 된다 그러지만 동영상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.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 하는데, 저는 여기서 하는 교실 수업, 그냥 일반 교실 수업을 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크로마키 없이, 지금 의자가 없어졌잖아요. 크로마키로 한 게 아니에요. 그냥 해서 없이 이렇게 해서 수업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업을 이제 그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뭐였냐면,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가서 스위처를 써서 운영자가 있어서 했어야 되잖아요. 이거를 선생님이 아무 터치 없이, 지금 아무것도 세팅 안 했어요. 아무 터치 없이 그냥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그 교실이 절로 들어갔잖아요. 저희 교실. 이런 인공지능 ICT 방송국으로 변환, 즉 교실을 저 클라우드로, 유튜브, LMS로 넘겨주는 장치가 iStudio다. 그래서 이 iStudio를 가진 수업을 하게 되면, 여기 인공지능을 넣은 거예요. 지금 이 크로마키 이것도 다 사람이 보면, 아 요건 사람, 요 뒤는 배경이다, 이렇게 인공지능을 해서 이 그 온라인 스튜디오 이렇게 했을 때에 교실은 절로 넘어간다는, 디지털 변화가 된다는 거죠. 그 수업을 선생님이 강의한 건 다 저렇게 넘어갔다 그러면,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자동 수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 그냥 여기 와서 파워포인트만 넣고 수업하시면 되는데,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. 이 파워포인트만 프로젝트 나가는 걸 보고 수업하시면 돼요. 그럼 알아서 저 장면이 변하는데, 이렇게 변하는 가상 스튜디오 인공지능 방식으로 했을 때에 저걸 보는 옆 교실의 수업이 선생님이 있는 방, 지금 제가 여기서 파워포인트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. 그렇겠죠. 동의하시죠? 네. 그렇다면 저렇게 나와 자동으로 지금 커지고 작아지는 가장 간단한 이 그 ICT 200이라는 걸 교실에 설치만 해놓으면 모든 교실은 저렇게 나온다. 그러면은 교실에 온 학생은 뭐 하냐? 오기 전에 저 동영상 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제 이 선생님 강의 지금 하고 있어요. 끊임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?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선생님 여기 강의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. 자동으로. 네, 제 소개할게요. 저는 김창용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걸 다 원격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, 저기서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보고 싶을 텐데, 이걸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.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 교실 수업을 하면 우리 아이스튜디오 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를 서울대에도, 이것을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과 교실이 공유됐을 때,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. 공유교실을 할 때에 이 원격지에서 보는 사람이 절대로 선생님인데 맞다 못하지 않다. 이걸 지금 이제 노트북으로, 이게 지금 노트북 버전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하이브리드 렉처,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한 게 원격지 학생도 나오고, 카이스트 같은 데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비대면 학생의 그 수업이 질적 향상이 된다, 저는 경우. 그러면 선생님은 뭐냐? 선생님 목적은 학생의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니까 강의를 이렇게 그냥 교수님 방에서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너 어떻게 이해했어? LMS 문제를 내가지고 보고서, 자 지금부터 그 공부를 해. 토의를 해. 그러니까 서로 분단별로 발표를 해.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교실 수업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변한다. 교실에 와서 강의 듣느냐고 한 시간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교실을 토의하는 교실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방식의 교육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교육 혁신 방향이 뭐냐. 먼저 선생님 강의를 편하게, 선생님 강의 만드니까 첫 번째 강의 동영상 쉽게 만들잖아요.
두 번째, 이걸 LMS에 올려서 교실에 들어올 때 보고 들어와서 보면 선생님 내 숙제를 교실에서 학생들과 토의하면서 푸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문제풀이에 문제가 있거나 잘 풀거나 하거나 LMS에 올라오니까 선생님 보고서 아, 이 학생들이 여기 자꾸 실수가 있구나. 다시 코렉션 해주고 학생들이 발표해서 니네가 지금 니네 분단에서 한번 얘기해봐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된다. 저는 지금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강의는 정부에서 주는 이 강의는 전부 오픈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장비 가져가서 교실과 다 방송하겠다. 부산대에서 카이스트 학생들 들은 과목을 듣고 부산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카이스트 거도 보고 그 시험을 같이 봐서 학점을 공유하자고요. 이것을 뭐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 하더라도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하자. 그래서 카이스트 총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. 총장님 동의하셨어요. 오케이. 교수님이 동의하시면 그리고 오픈하자. 교수님들 제가 설득해서 저걸 방송하려고 해요. 그 부산대가 카이스트에 꼭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아니 거기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되지. 꼭 카이스트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. 카이스트 시험 같이 봐보자. 누가 더 잘하나.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의 비약점을 부산대 학생의 비약점을 듣게 되면 삼성에 가서 나도 카이스트 과목 들었다. 부산대에 들어도 평가를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부산대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보다 강의를 못한다는 법칙은 없잖아요. 카이스트 교수님들은 뭐 연구 실적 이런 게 많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. 저는 이 마이크로 크레딧을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수업을 전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학 서열제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물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니 뭐 가능한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모크 그걸 보면서 모크에 보면서 사실 뭐 모크를 가지고 공유대학 하면 가입만 하면 네. 다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이제 교수들이 그 다 올리면 되니까 건데. 그런데 그 모크를 제작하는 강의비가 너무 비싼 프로덕션을 붙인다는 거예요. 그 무크에 올라가는 서울대 강의나 연세대 강의 이게 학교의 레벨을 정하는 줄 알고 비싸게 만들고 있어요. 그 한 학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. 한 학기 네. 그런데 이거를 쓰게 되면 무크보다 더 멋있는 게 나와요. VR로 나오잖아요. 무크는 VR로 하지 않잖아요. 편집하고 제작하는 이거는 완전히 VR 강의잖아요. 100만 불짜리 강의실 한 것처럼 마음대로 선생님들이 꾸미게 돼 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수업을 교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크로마키 없잖아요. 흡시한 거죠. 교실에서 아무나 해도 저렇게 나온다.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비싼 건 더 멋있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방식을 학교에 설치하게 되면 무크 그 예산을 전부 이 장치를 월 사용료 이거는 한 달에 지금 우리가 30만 원이면 설치해 줍니다.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다. 그리고 카메라에 장착해도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. 그럼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우리가 카메라 갖다 넣어주고 한 100여만 원만 되면 저게 설치되면 뭐 전자칠판 옵션 우리 150만 원 전자칠판 만들어 드려요. 거기다 프로젝트에다. 그러면 이 수업이 되는 게 칠판 써도 되고 즉 칠판 뭐 쓰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파워포인트만 해도 되잖아요. 거기는 컴퓨터가 i5나 뭐 되면 한 15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넣고 카메라도 이게 딱 되는 거예요. 학생들이 저걸 보고 해도 되고 그냥 대면 수업을 해도 되는데 전자칠판도 카메라도 텔레비형으로 하는 거 다 우리가 싸게 원가로 옵션도 해드리니까 교실을 저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만들어 저런 방식이 나오고 하자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식으로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그 바뀌고 이게 다 줌으로 지금 이제 밖에 나가고